안녕하세요, 뽀록 오빠입니다. 코로나 시기 때 작은 일거리 하나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 서툰 일손이지만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 생각한다. 주변도 어수선하다. 재료도 직접 사서 우리가 용접하고 사이즈를 재단하고 일하다 보면 우리의 솜씨도 하나하나 늘 거라 생각한다. 앙겔레스에서 중고 유로폼을 구입했다. 해야 될 일들이 많다. 필요 없는 부분들을 그라인더로 깎고 또한 청소하고 있다. 하나하나 손이 가야 되는 일들인데 쉽지 않다. 중국산 사팔 합판도 사서 한번 잘라본다. 처음 하는 일이라 쉽진 않지만 손에 익히기 위해 하나하나 준비해본다. 단이 나자 단을 올려 다시 작업을 시작해본다. 어제보다는 수월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더러운 유로폼에 옷을 입혀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다. 서툴지만 잘 될 거라 생각한다. 이젠 창고의 모습이 다 마무리되는 것 같다. 앞으로 우리의 작은 창업이 기대된다.